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랜 공백 끝에 테티서 미니 앨범 2집이 발매됐습니다. 짜잔! 저희가 정말 오랜 공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백 동안에 저희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과 또 사랑을 가득 담은 앨범인데요. 그만큼 저희도 이 앨범을 너무나 기다렸었고, 또팬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저희 앨범 할라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 앨범, 이번 타이틀곡인데요. 할라라는 곡은요, 빅밴드 브라스와 저희 테티서의 업그레이드된 좀 성숙해진 보컬과 또 경쾌한 사운드가 좀 중점이 되는 그런 곡인데요. 일단 제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아, 정말 좋다. 이 곡이 정말 우리가 원하던 곡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로 저는 굉장히, 너무 강한 인상을 남았었고, 또이 곡을 했을 때 저희의 성숙한, 테티서의 모습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즐기면서 이 곡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정말 즐겁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곡은요. 바로 아드레날린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저희가 할라 활동을 할때 커플곡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 곡인데요. 우선 굉장히 업템포에 굉장히 경쾌한 곡이에요. 가사의 내용도 너무 재밌어서 저희가 안무 연습을 할 때도 굉장히 재밌게 했었던 곡인데요. 곡도 물론 좋고 그 곡과 함께 안무도 굉장히 잘 맞는 그런 정말 재밌는 안무가 만들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곡은요. 내가 내게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좀 저녁에 들으면 굉장히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곡이에요. 레트로적인 그런 요소와 또 어쿠스틱한 요소가 가미된 굉장히 좀 성숙한 보컬이 돋보이는 그런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곡을 저희가 선공개를 했었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셔서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들어도 너무 좋고요. 정말 정말 좋은 곡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곡은요, Stay란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굉장히 청량한 곡이어서 딱 들었을 때 여름에 듣기 너무 좋은 곡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곡인데요. 가사 내용을 좀 보면은 스테이란 얘기가 계속 나와요.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여름의 그런 추억들, 그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여름아 가지 말아라, 스테이 멈춰달라, 그 여름의 소중한 추억들을 노래하는 그런 좀 소녀적인 감성이 많이 들어간 곡입니다. 이 곡의 장르가 디스코 댄스, 일렉트로닉한 디스코 댄스인데요.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굉장히 신나고 또 개인의 여름의 그런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다섯 번째 곡은요, 올리유라는 곡인데요. 제가 사실 이 곡을 이번 앨범에서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멜로디가 굉장히 아름답고, 또 피아노 선율이 굉장히 정말 아름답고 좋은 곡인데요. 이번에 작사를 제가 참여하게 됐는데, 가사 내용은 진실한 사랑을 찾고 또그 사랑을 영원히 지켜나가겠다, 그런 소망이 담긴 그런 곡이에요. 많은 사랑이 찾아와도 누군가에게는 하나의 진실한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찾고 싶고, 그런 사랑을 지켜나가고 싶다라는 순수한 마음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곡입니다.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 곡은요, Eyes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좀 얼반 느낌이 가미된 굉장히 신나는 그런 곡인데, 저도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좀 신선하다는 느낌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빨리 녹음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저도 너무나 궁금해했던 곡인데, 결과적으로도 너무 신나는 곡이 탄생한 것 같고, 또 가사 내용이 내가 사랑하는 오직 사랑하는 한 사람에게만 나의 마음을 열겠다, 나의 눈을 통해 나의 마음을 전하겠다 라는 그런 재밌는 내용이 담긴 곡인데요. 이 곡도 굉장히 신나고 저희의 좀 새로운 그런 보컬들이 많이 표현이 된 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곡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